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9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에 돌입되는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휴일이 좀 길긴 한데 선물 옵션이라든지 파생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닥터K가 가지고 가는 이 종목들이 업종 대표주 군에 있는 아주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포트폴리오 인위적으로 축소할 생각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동시효과 양호해요. 현대건설 어제 집어넣었는데 2% 이상 상승 예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가려고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간다. 나머지는 그만. 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뉴스 브리핑 하고 난 다음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9월 11일날 평양 공동선언문 발표했습니다. 자,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DMZ, 그리고 뭐 공동 어로구역, 그 다음에 한강포구 이용, 그 다음에 뭐 판문점 비무장, 그 다음에 군사훈련 뒤로 물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총칼을 겨누는 사이는 하지 않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 트럼프가 하는 그 행보들을 봤을 때 11월 달에 아마 터트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하나의 또 도구로 써먹지 않겠느냐, 북미관계. 자, 그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남북 경협 관련되어 있는 철도라든지 SOC 이런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개방이 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진짜 레벨업 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하방으로 밑으로 꼽히기보다는 위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외 시장들의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밑으로 더 빠져야 될 이유는 잘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봤는데 이거는 주식하고 관계없지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갑질 폭행했던 대표팀 코치 실형 10개월 받았어요. 갑질 성폭행 일삼았던 예술 이 감독 미투 연관해서 징역 6년 받았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없어져야 됩니다. 한 말씀 드리고요. 갑질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땅콩 던지네. 걔는 잘 지내나 몰라. 아이고. 그 행동 하나로 자기 기업에 몇천억, 심하게는 뭐 1조 정도의 손해를 안 끼쳤겠어요? 당장, 지금 당장 아니라도, 그죠?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 비용을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무형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자, 그래 돼버리면 자산으로 잡아주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것은 오히려 이제 부풀리기 의혹이 있지 않느냐, 논란이 있지 않느냐 때문에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임상 통과 등 일정 수준을 통과하면 연구개발비도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우리가 관심 많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별 회계처리상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전언입니다. 다행이죠.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지금 상당히 상승 중에 있는데, 여러가지 신약 관련되어 있는 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FDA, 예? 발음이 잘못됐네, 그죠? 승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이 아니죠, 이제 돌파하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일본이 유독 강하다 그랬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3선 결정이 되는 것이 오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니케이 지수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중 무역
그 전쟁이 이제 서로 쓸만한 카드는 다 썼다. 때릴 만큼 다 때렸다. 이제 더 이상 뭐 카드가 별로 없다고 이런 시장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완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국, 아니 중국의 수출을 관련 일본의 기계주들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해서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1달러에 104엔 하던 게 1달러에 112엔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일본이 수출이 많은 국가인지 수입이 많은 국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환율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수출이 많은 수출 업종에게는 환율 상승이 호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수출도 하기도 하지만 수입, 원자재 같은 거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거든요. 일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환율도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는 거 보니까 수출을 좀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 아시는 분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 되겠고요. 자, 전일 미국 시장,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플러스 0.61% 상승했습니다. 전고점, 여기 앞전고점 뛰어넘었어요. 양봉 굿입니다. 자,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약보합 정도로 마이너스 0.08% 하락인데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돌파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밑으로 처지던가 아래꼬리 달면서 올렸으니까 오늘이라도 반등, 강하게 반등 20일 돌파 시도 논다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0.21% 상승.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 무리 없다 일단 판단 들고요. 자, 독일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0.50% 상승. 자, 20일을 이제 여기 앞전 지지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할 텐데 뚫었어요. 20일만 뚫어버리면 이제 위로 좀 더 상승할 폭 남아있다. 자,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가 여기를 아마 강하게 지키려 할 거다는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주 큰 걱정하지 말자는 게 이런 부분과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해외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금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큰 폭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별로 없다 생각했을 때 포트폴리오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상해종합 1.14%로 20일 돌파하면서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 번만에 올라가긴 힘들어 보입니다만 그건 또 알 수 없죠. 그죠?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뚫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게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니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항셍도 자 1.19%. 그리고 대만도 0.90%. 그런데 우리나라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저게 거의 보합이었죠. 야, 우리 채팅방에서 자주 쓰는 지금 용어가 있는데 그걸 쓰려 하니까 좀 그래서 많은데 그래요. 그죠? 자,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 0.1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340계약으로 매수. 그래서 시장 적당하니 그냥 붙들어 놨습니다. 자, 콜옵션 상승, 풋옵션 하락. 자, 여기 아침에 제가 채팅방에는 날려드렸는데 자, 콜옵션. 야, 이거는 야간장이네. 잠깐만요. 그게 있었는데 상승하는 게 여기 보면 상승폭에 비해서 여기 하락폭이 크죠? 풋옵션이. 그죠?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은 결국은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 복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옵션은 복권이기 때문에 원래의 가치하고 플러스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가치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까지는 겁니다. 상쇄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 자꾸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프리미엄은 까지게 돼 있다. 큰 변동 없으면 옵션은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 자, 강하게 갭 상승으로 20일과 60일에 강력한 저항을 뛰어넘었으면 잘 가야 되는데 밀리는데 밀려도 이평선 지지를 받고 여긴 잘 안 깰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여기를 한 번에 또 깰 것 같으면 여기를 뚫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이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단기 박스권을 이루면서 여기만 딱 보면 단기 박스권이에요. 자, 그래서 20일 돌파 하고 난 이후에 지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권역인 2300 정도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좀 저항권 봉착해서 830권의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밀려도 문제없고 815라인 여기 이평선 라인은 아마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는 잘 지지하면 좋겠고 혹시나 강하게 양봉을 뚫고 올라간다 그럼 베리굿입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한숨 돌리겠습니다. 계신 분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1번 눌러 예. 자, 다른 분들도 다 반갑고요. 닥터K 팬님은 여행 가신 것 같은데 아침에 들으시는 모양이네. 자, 40분 계신데 뭐 눌러 이래도 한 절반도 안 누르네요. 한 10분 누르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좀 여유있게 시작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하고 좋네요. 그죠? 동시효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현대건설 강하네요. 현대건설 잡았어요. 일단 여러분들, 자, 저는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다. 즉흥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을 싸싸싸 돌려보면서 지지권을 기다리, 분명히 현대건설 여기서 사가 현상이 있었어요. 노 그랬어요. 왜? 눌리면 사자. 눌리니까 바로 사지 않습니까? 전략대로,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여기 좀 잘 가는 것 같아 사고,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전략적으로 여기서 다 던졌어요.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다 던졌어. 왜 시장이 흔들립니까? 그래서 어저께 뭐 좀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쉽게 하죠.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밑으로 시장 박살났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전략대로 실행에 옮긴다. 시장 안정되니까 바로 다시 삼바를 위시로 해서 바로 포트폴리오 다시 풀로 채워갔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까지 다섯 종목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 체크할게요. 자, 전위 상황하고 동시효과 상황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기침 소리 좀 딸려들어가도 이해 좀 하십시오. 마이크가 꺼도 한참 있다 꺼져. 그러면 먼저 꺼놓고 한 몇 초 있다 기침해야 되겠네요. 자, 수급 한번 체크하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다시 상승 출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며칠째 제법 올랐기 때문에 45만원부터 들어간 사람들 있어요. 그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한번 꺼놓고 다시 들어간 사람들도 많다. 풀빵인 사람도 있다. 큰 자금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일단 양호인데 오늘 일단 오늘도 50만원 정도 안 깨면 일단 적당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싹쓸이에요. 싹쓸이. 닥터케이가 주로 뽑는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형님들 먹는데 형님들 밥하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꼽았어요. 그냥 옆에서 좀 많이 꼽았어요 이번에. 우두둑 다 꼽았어 이번에. 형님들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 자기들 잔치하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꼽는 거 정도 용서해 준다. 기간 외국인 형님들 막 들어오고 있다. 양호. 50만원 안 깨면 양호. 자, 이거 필 받으면 더 가요. 55만원 목표 가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일단 동시효과는 약간 약하긴 한데 지금 눌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수급은 전일 외국계 좀 들어왔고 눌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자리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빠지는 거 지켜봐야 된다? No. 빠지면 적당히 끊고 가야 된다. 이것도 한 29만원 정도, 29만 5천원 정도 깨지기 시작하면 슬슬 던져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며칠 올랐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올랐어요. 7일 3일 정도 조정받아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밑으로 크게 안 빠지면 문제없어요. 그럼 끊어놓고 한 2, 3일 있다 다시 들어가면 돼요. 추석, 그거는 그레일이 아니니까 추석 주에 말미까지 정도는 적당히 지켜보다가 하루 원봉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 양봉 쓴다고 따라가는 거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조정 좀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빠지라고 기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몰라요. 봐야 됩니다. 현대차. 자, 저점 매수 들어갔어요. 별로 안 좋네요. 일단은 수급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가격대는 살만한 자리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처지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뭐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만
이평선 다 돌파했기 때문에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에 가까운 조정 받고 있고 양봉이 자꾸 시현된다. 빠져도 누가 자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 땡기면 20일만 정도 갈수 있어 보입니다. 현대건설 어제 사자마자 지금 현재 호가는 좋아요. 2.3% 상승으로 보이는데 자, 현대건설 여긴 없죠. 자, 여기 샀으니까 66,000원대입니다. 삼바,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칸이 모질라요. 자, 66,000원이 매수가인데 66,700원 1% 일단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반등 강하게 나오면 여기 양봉 말아 올리면 68,000까지 가면 전고점까지인 7만까지도 보이니까 4,000 수익이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담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눌리면 담는다 그랬어. 눌렸기 때문에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자, 외국계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를 강하게 시장과 같이 동반으로 올라가면 48,000까지 또 여기 앞과 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고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이야, 1.63. 이노님, 야, congratulation, all port, very good. 영어 맞나? 아유 참, 야 이노님 출석이 따뜻하겠는데요? 야 참, 와 죽인다 진짜. 현대건설 매수 아침에 적당하면 해도 돼. 적당하면 너무 많이 팍 뜨거 시장은 좀 그래요. 자,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어저께 뭐 하셨어요? 현대건설 막 사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저께 못 들었어요? 방송이나 채팅방에 집중하셔야 돼요. 농담도 날라오지만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날라갑니다. 그거를 잘 조절하세요. 농담 날라오는 타임과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 날라오는 타임 잘 그거 해야 돼요. 현대건설 적당히 여기 인근 가면 뭐 사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켜보죠. 자, 30초 전입니다. 네, 전체 전광판 보기 전에 우리 거 먼저 봐야 되겠어요. 자, 중간중간에 자기 종목들 궁금한 거 있으면 살짝 올려놔도 제가 시간되면 중간에 봐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쌈바, 일단은 상승 출발, 셀트리온 약간 약세 출발. 자, 포트폴리오는 양호입니다. 야, 현대건설 플러스인 줄 알았더니 그냥 장난이었냐? 야, 참. 아닙니다. 2.76% 상승입니다. 포트 굿, very good. 자, 이거 보합 다 상쇄하고 3% 가는 거예요. 쌈바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쌈바 한번 틀어야 된다. 쌈바 올레 올레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틀어야 돼. 야, 쌈바 갑니다. 또 가요. 다 던질 안 그랬어. 자, 잠깐만. 쌈바 이거 맞죠? 왜, 나, 눈이 안 읽지? 이상하지? 차트가? 맞죠? 야,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뭐 때문인지 몰라.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파란 자리에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 좀 이상했네. 왜 그렇지? 야, 참 문제다, 이거. 뻑이었어요, 좀 전에. 자, 여기서 5분의 3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풀빵 다시 들어갔어. 챙겨 먹은 거 다시 풀빵. 엎어치기 성공. 양이야! Are you there? 또 성공! 이야, 씨. 진짜.
현대건설 날랐어. 일단 나릅니다. 사야 될 때 샀고 셀트리온 나릅니다. 근데 왜 다 왜 이래 이게? 잠깐만요. 아, 차트 이상해요 전부 다. 잠깐만. 제가 밤새도록 켜놔서 그렇나요? 잠깐만요. 아 진짜 짜증나네. 자, 갭 상승했습니다. 자, 노래부터 틀고 할까? 한번 틀어야 되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쌈바예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지금. 우린 쌈바가 최고 중요해, 현재. 왜? 주력인데. 쌈바가 최고 중요해, 지금. 딴 거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쌈바, 예이야. 우! 52만 2천원 가고 있습니다. 쌈바, 예이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52만 뜯으면 55만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 와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꺼져. 안 돼. 잘못 눌렀어요. 자, 쌈바 또 상승 출발한다. 아, 근데 또 밀리네. 밀리지 말고 가자. 좋아. 셀트리온 보합 출발. 셀트리온 30만 4천원 깨지 않고 여기 30만 2천원 그러니까 여기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자 현대건설도 양호. 야 종합주가지수 0.38% 갭 상승해서 시작했고 현대차 뭐 그만 합니다. 현대차는 여기 안 깨야 돼요. 깨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봉으로 12만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SK 이노베이션 조금 야 이거 진짜 흔들림 심하네. 생각보다 잘 못 가네요. 뭐 큰 손실 없어요. 자 시장 체크 할게요. 아침부터 너무 노래 틀고 너무 흥분했나? 야 이거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해. 지금 전부 다 엉터리에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HD에서 껐다 다시 켤게요. 이거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화면 보면서 저는 말씀 드릴게요. 뭐 금방 돌아올 거니까. 뭐야 이거 잠깐만요. 자 채팅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면 채팅 읽으면서 로딩 될 동안 채팅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매수해도 될까. 성투도 꺼. 푸른 기슴 갭 떠서 매도. 야,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 HDS 이상해서 다시 로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5초만 기다려주세요. 다 돼갑니다. 야 지우도 그럼 이번엔 좀 짭짤하겠는데. 어? 풀빵 아니야 거의. 야 갭 상승했다 또 밀려요. 아 밀리면 안좋은데 여기 고점 부위에서 자꾸 밀립니다. 자 코스피 0점 잠깐만요. 자 코스피 0.18% 상승 출발. 자 좀 갔으면 좀 그냥 쭉쭉 가자. 자 코스닥도 플러스 0.41% 상승 출발. 기관 아 외국인 아 79억 19억 아 매수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또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이 외국인 마이너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99개약. 자 외국인 매수세만 일단 오늘 보면 되겠네요. 자 프로그램 아 35억 규모로 코스피 매도 그리고 코스닥 30억 규모로 매수 그리고 베이시스 0.37 정도 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을 보자면 삼성전자, LG유 플러스, KB금융, 삼성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텔레콤, 바이오메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단 있습니다. 기아차, 신라젠 정도까지. 다음. 한울바이오, NC소프트, 필룩스. 필룩스 갖고 계신다 했죠? 인호님. 자, 그 정도입니다. 매도, 순매도 상위는 현대건설, 야? 현대건설, 현대로템, 버스코,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카카오, 현대차. 됐어요. 이 정도 보면 돼요. 자,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양호. 양호입니다. 박스권 위쪽으로 빨리 내려가야 돼요. 자, 전체 큰 전강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대 상승. IT, 아, 삼성전자 강세고, 나머지 아직 약세입니다. 코스닥 IT 강세, 반도체, 비교적 강세, 조선, 보합, 건설, 강세, 어저께 해필 들어왔는데 강세네요. 우연 아니에요. 분명히 눌려줄 때 피해 나가고 다시 반등할 때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철강 양호하긴 하지만 별로예요. 철강주 아직까지. 자동차 현대차도 플러스권을 돌아서고 있어요. 자, 바이오 제약 쌈바 1%대 상승. 1%대 곧 1%대입니다. 남북 경협 들어오고 있죠. 숟가락 제대로 꼽았어요. 현대건설에 꼽아라 할 때는 알아서 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크게 안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럼 참여하셔야죠. 본인 자유지만. 자, 외국계 들어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들어왔는지. 자, 쌈바. 야, 전일보다 5천원 상승한 51만 2천원이에요. 아직 양호입니다. 쌈바 50만 4천원 정도 안 깨면 홀딩할 거예요. 자, 오늘 정도, 여기 정도만 50만 7천원만 안 깨고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강하게 안 가도 상관없어. 적당하게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건 심하게만 안 가면 돼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자, 30만 2천원, 30만 정도 깨면 적당히 챙기세요. 밀리면 토해낼 수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차 외국계 소폭 매도. 자, 여기서 양봉 세워가지고 강하게 돌파해주면 양호합니다. SK이노베이션 재빠르게 돌아서려다가 다시 밀리고 있네요. 자, SK이노베이션, 야, 이게 좀 지지부지네. 강하게 팍 치고 갔어야 되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큰 손실 날 종목은 아니에요. 단단하게 밑에 받쳐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1.8% 상승 출발. 자, 매수권 위에 있습니다. 매수했던 가격 위에 있어요.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삼성전자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삼성전자 갭 상승해서 떠서 지키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요. 일단 인호님 정도 같으면 던졌겠지. 절반 정도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넣는다. 46,000 오면. 자, 지우도 서고. 인호님 정도면 여기서 던졌을 거야. 그리고 적당히 내려오면 다시 사넣었을 거야. 아마 사넣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했을 건데. 자, 현대중공업도 한번 보면, 현대중공업 아직 그만해요. GS건설. 양호한데 따라갈 자리는 아닙니다. 자,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자, 뜨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일단 양호합니다. 그러나 같은 건설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편히 생각이 없어요. LS전전 충분히 어느정도 눌려줬네. 조금만 더 눌려주거나 조금만 더 눌려주면 상관없고, 아니면 양봉 딱 치고 가면 이것도 뭐 접근하기엔 별 무리 없습니다. 현재 한미약품. 자, 러시아 안나 들어와 계신데 별 문제 없다고 전해드려라. 자, 여기 241과 20일에 강력한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이 말씀 좀 전해드려라. 러시아의 안난한테. 신세계 기다려야 되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 빨리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플러스 0.31. 티처 Q가 질문하긴 했는데 여기 너무 이평선 저항권이 너무 강한 데를 다이렉트 세게 깼기 때문에 양봉을 들어 올리긴 했으나 부담된다. 별로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예요. 그래서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갈지 몰라도 강하게 가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모양이. 셀트리온 제약.
자, 20이란 게 문제없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84,000원대 잘 뛰어넘는지 잘 체크하셔라. 쌈바 계속 양호. 한미약품 아까 말씀드렸고 HLB, 와 HLB가 죽여요. 사실은 쫓아갈 수는 없는 자리다. 와 신라젠도 죽이네. 야 죽여요. 와 죽이네.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네이처셀 이런 거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이오메드 괜찮다 그래서 쭉 갑니다. 계속 바이오가 대세예요. 대세. 지금 제넥신도 양호. 쫓아가지 못해요. 메디톡스 안 양호 안 좋아. 보승녹차님 계십니까?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서 빠질 가능성 더 높다 그랬습니다. 빠져요. 왜? 앞에 이렇게 큰 음봉이 여기 못 지킬 가능성 높은 거예요. 메디퍼스트 양호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양호 됐어요. 이제 시장 한번 더 체크해보고 자 양봉 세우고 자 기관이 받아주면 큰 문제 없어요. 일단 양호. 이제 개별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여기 지키면 뭐 당장 별 문제 없고요. 이거는 30분 봉입니다. 5분 봉은 너무 작아서 별 의미가 없어요. 자 SK이노베이션 야 이것도 징하다 진짜. 야. 63명. 아, 정말 피곤해요. 어저께도 또 늦게까지 했거든요, 방송. 9시 시작, 12시 넘어 끝났어요. 아, 잠 와요, 지금. 그러다가 아직 계속 깼죠. 3시에 깨고, 몇 시에 깨고. 잠이 죽겠어요, 지금. 어저께 분봉 매매 같이 한 사람은 끝내주는 거 봤죠? 지우야, 너 뭐 했냐? 회식했냐? 어떻게 끝내준 거 했는데 너 못 봤지롱. 올려주지 말까? 올렸다. 어떻게 끝내준 거 봤어 여기서. 야.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복습할 거다. 막행이들 반항 중이지. 복습 못하게 막아버려야지. 아, 자꾸 술 먹고 다녀라. 혼난다.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허락해 줄게. 공부해야지. 자꾸 술 먹고 다니면 어떡해. 술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이 또 니 맘대로 되냐 그죠? 회사에서 가족하면 가야지 뭐 힘이 뭐가 있어. 농담이다 농담. 자 나중에라도 쌈바 여기 정도 깨지면 50만 한 2천원 정도 깨지면 던지세요. 적당히 한 절반 이상. 방송할 때 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직업 때문에 지금 잠깐 보고 못 보는 분들 계시면 채팅방 분들한테는 제가 뭐 채팅 날라가겠지만 아닌 분들은 이제 먹을 만큼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밀리면 챙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 아니고 다시 반등 타임에 다시 사주면 됩니다. 아휴 현대건설 씨 가다가 또 밀리네. 와 오늘 기관이 선물을 강력하게 오늘 리드를 합니다. 현재 자 이런 날도 간혹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외국인한테 바톤 넘겨줍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8%는 외국인이 그냥 좌지우지 하고요 초반에 주도권 기관이 좀 잡다. 이건 주도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물 포지션 한번 볼게요. 기관이 하방 포지션 많이 잡았다면 그거 청산하는 물량입니다. 여기 인근 보면 대략 5,000 계약
이건 상세, 5000계약, 1000계약. 여기, 여기. 왜냐면 기간이 비교적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그죠? 자, 상방 돌파할 것 같으니까 포지션 청산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일단 예측해 봅니다. 완전 청산 아니겠죠. 줄여 나가는 거. 하방으로 많이 치우쳐 놨던 거 하방으로 하는 포지션을 약간 돌리내는 거, 이제 상방도 갈 수 있으니까 포지션 약간 교체하는 거라고 일단 약간은 추측됩니다. 그렇게. 자, 가자. 양봉으로 이거 음봉 말아 올리면 끝이에요. 저 위에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2250. 고 밑, 아, 2300. 26. 그리고 여기 앞에 2320. 여기를 강하게 양봉 이런 식으로 띄우면 very good. 여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2350까지. 야, 고수당 뚫었어요. 여기를 뚫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아, 진짜 피곤하네. 자, 큰 전광판 대충 봐도 벌거스름하죠. 됐습니다. 세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환율 괜찮고. 프로그램. 자, 머리 약간 들고. 삼바 외국계 들어오고. 자, 셀트리온은 상승하고 있으나 외국계 약간 매도 들어오고, 현대차 상승 중인데 약간 매도 외국계, SK 이노베이션 외국계 매도. 이거는 극명하게 좀 갈리네. 기관은 사고 외국인 파네. 현대건설 양호합니다. 일단 잡 땡겨 올려야 돼요. 오늘 67,000 넘어가야 돼요. 그럼 더 좋은 거예요. 자, 삼성전자 양호.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요. 자, 2차전지 그만 그만. 남북경협 강세. 남북경협에 하나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절대 시장이 잘 안 뒤져요. 자, 바이오도 두 개나 있어. 안 뒤져요, 시장에. 2차전지도 하나 딱 꼽아놨어, 일단. 다음으로는 LG화학 정도를 교체할 건데, LG화학이 여기서 너무 팍 죽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졌어. 삼성 SDI가 좋네. 그래, 야, 이거를. 자, 우리 지우 선수가 이런 데서 막 들어갔어요. 잘 먹고 있었어요. 자, 역시 잘해. 잘해. 사모콘대서 아직까지 조금 거시기 하네. LS산전이 아까 괜찮아 보였는데 볼까. LS산전 조금 더 눌려줘도 상관없어요. 위로 뜨면 따라갈 수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밑으로 쳐져도 상관없어요. 76,000 정도 들어오면 한번 생각해보고. 거의 기관 외국인 쌍끌이에요. 거의 이거 관심있게 봐야 돼. 이거 LS산전 위로 올립니다. 현대중공업 요것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잖아. 이것도 올립니다. 여기 있는거 다 관심있어요 지금. 엔지니어링 이건 내려와 일단. 왜냐하면 괜찮긴 한데 이거는 겹쳐요. 포트폴리오 겹치면 안 돼요. SK텔레콤 조정 좀 받았고, U플러스하고 A 요요요 관심 있어. 올려. 둘 중에 센 놈 할 거야. U플러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완전 집중 매수세. SK텔레콤은 야, 쌍꺼리. 자, 여러분들 만약에 풍하고 빠지지도 않겠지만 25만원 오고 이러면 SK텔레콤 주워 담아야 됩니다. 이거는 16,000원 꺼놓으면 LGU 플러스. 아, 잠이 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진짜 샤워하고 막 커피 마시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잠이 와. 야, 셀트리온 쎄다 쎄. 진짜 죽인다. 쌈바도 안 뒤집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현재 양호. 태양 굿모닝. 근데 공부한다 해놓고 왜 공부 안 하지? 채팅방 들어왔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두 개 보고 자겠다 했는데 댓글이 없던데? 두 개 보는데 20분 걸린다. 오케이. 나도 방송이 피곤해서 죽겠던데. 9시부터 12시까지 밤에 방송 또 했다. 하루 종일 방송한다 진짜로. 아, 잠이 아 죽겠어요 지금. 오늘 정신이 안 좋아요. 정신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잠이 와요.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와, 셀트는 진짜 세요. 서번트 좋아 죽었다, 야, 씨. 빠지지도 않고 쫙 가네, 그냥. 아직까지 팔 시그널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분봉 매매 간단간단하게 할줄 아는 사람은 다시 사 놓는 전제 조건으로 살짝살짝 했을지 몰라도, 중장기 포트 가진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그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도 가능합니다, 일단. 언제 판다? 원봉 시실 떨어지면서 오일선 깨려고 바짝바짝 하면 그때 슬슬 줄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도치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셀트리는 헬스케어. 여기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그 다음에 관심 가지지. 썩 죽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별로예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라가고 눌러줘야 그 다음부터 관심 좀 가지시고, 지금 박스권 여기 안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여기서 들어간 우리 지우 선수, 여기 커 보이기 때문에, 야, 참, 여기 쌍바닥 보고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20일과 60일에 이격이 크면 여기 좁히려 갈수 있을 정도의 20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눈치를 알아챘나. 조금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제. 눈치채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다 알고 나면 안 되잖아. 눈치가 빨라요. 혼자서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고 먹고 저기 들어가고 먹고. 야, 끝내줘 진짜. 우리 편이라고 제가 편드는 거 아닙니다. 진짜 끝내줘요. 너무 끝내줘. 진짜 인정할 만합니다. 자, 그럼 쌈바도 뭐라고요? 쌈바 전일은 오를 만큼 조금 올랐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 줄여나간 건 나쁘지 않았고, 다시 채워넣었어요. 다시. 그렇게 할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돼요. 완전 던지기 시작하는 거는, 자, 윗골이 막 달거나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막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단타 매매 된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팔아내고 그 다음 다시 사놓고 그런 작업을 반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바이오 강세입니다. 초강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LG전자 뭐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바닥인가요? 볼 필요 없습니다. 사고 싶어 하질 마세요. 자동차 살짝 돌아서나요? 기아차, 와, 기아차 죽인다, 진짜. 여기 탁살수 있었는데.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왜더 좋죠, 요새? 참. 잠깐만, 기아차도 여기 어디 뽑아놨잖아. 여기 있잖아, 제일 밑에 있네. 필룩스, 야, 이놈이 필룩스도 불었으네요. 이게 뭐야, 이거? 야, 서번트, 땡큐. 땡큐 베리 머치, 야. 자, 10만원 후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야, 지금 뭐야. 제가 알고 있는 이노니 포트는 전부 브루스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필룩스. 아, 이게 좀 삐리삐리한 SK 이노베이션 빠져봤자 1% 정도 빠졌고, 쌈바는 신나게 먹었고, 야, 포트 굿! 체력장 아니고 죽겠어요, 지금. 잠이야, 죽겠어요, 진짜. 와. 불 쉬어보고, 나머지 공부했다. 야, 지우야, 봤냐? 불 쉬어봤다잖아. 어저께 내불 쉬어도 좀 하고, 물 쉬어도 좀 했다, 야. 그거, 주식 기초 강의 150회, 마지막 한 11시 반. 그 시계 있잖아, 이거, 시계. 시계 11시 한 20분, 25분부터 한번 봐라.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스캘핑이 뭔지 나와 있다. 스캘핑이 뭔지. 아, 5일 재고 발표할 때 끝내주는 불기둥, 물기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나와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마스트 투시 마스트 주가 나쁘지 시장 나쁘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얼음물 좀 가져올게.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방콕에서 인사, 아니, 방콕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님? 양이라면 우리 냥이하고 헷갈리는데, 개미, 저는 개미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아서 하시고요. 방콕에 살고 계세요? 현재, 휴가 와서, 아, 오케이. 휴가 와서도 할 정도 같으면 제가 초대합니다. 초대할 테니까 밑에 댓글 남기세요. 공부 열심히 하실 겁니까? 근데 왜 공부 댓글은 안 남기십니까? 공부해라 그랬는데. 공부 안 하면 우리 방에서 못 있어요. 진짜입니다. 안에 들어와 보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돈 10원도 안 받아요. 뭐 VIP 그런 소리 입 밖에 꺼내질 않습니다. 상관없다, 그 정도는. 잠깐만, 무슨 말이지? 모르겠고, 지금 머리 안 돌아가요. 자, 휴가 와서도 보신다. 그러면 제가 초대합니다. 휴가까지 가서 보신다는데 열정적이잖아요. 같이 하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매일 남기세요, 매일. 지금 남기세요, 여기다가. 초대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 약속해 주세요. 전 약속 어기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최고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앞에서 헤헤거리다 뒤 돌아서 뒷담화 까는 거 최고 싫어해요. 아, 그 말이었군. 이제 이해했다. 번트야.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자, 카피. 잠깐만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시고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잠깐만요. 딴값딱 보고. 현대차 1.1% 올라가요. 미쳤다 그랬어요. 안산 사람 있으면 조금만 사. 안산 사람 있으면 살수 있어. 12만원, 13만원 안에서 사도 돼요.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사 들어가세요. 문제 없어요. 크게 팍팍 날아다니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요. 살 만한 자리입니다. 자. 나머지 양호, 나머지 다 양호, 시장도 양호. 현대건설도 뭐, 가다가 밀리긴 한데, 별로 문제 없어요, 일단. 됐고. 자, 메일로 비밀번호 드릴 건데,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동그란 형이 오픈 채팅방 찾아 들어간 데 있어요. 그거 누르고, 오픈 채팅방 그 검색에다가 닥터K 치시고요.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제가 날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는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한 소개, 본인 소개 해주시고, 긴 소개, 아주 긴 소개 제 메일로 남겨주세요. 성함, 직업, 나이, 사는 곳, 전공, 투자금 규모. 그런 거 알아야 제가 더 같이 잘할 수 있어요. 개인, 뭐, 호구조사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안에서 본인이, 전공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걸로 서로서로 의견도 조금씩 나눌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벨 시장 배상 없으니까 지금 바로 날립니다. 나중에 10시대가 접속해 주세요. 지금 별거 없어요. 잠도 오고 미치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자, 됐고. 자, 바쁘니까 그냥 짧게 그냥 남길게요. 자, 날렸습니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10시대가 들어오세요.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게 될 겁니다. 시너지가 있거든. 안에서 공부하고 싶어진다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서로 시너지 있고 분위기 좋고 여타
이상한 무료 채팅방하고 비교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쌈바 또 갈 것처럼 보여. 또 갈 것처럼 보입니다. 풀빵에 챙겨 먹고 엎어치기까지 성공 일보 직전 함 틀어야지. 그럼 또 쌈바 함 틀어야지. 잠도 오는데. 쌈바 예야 가자 가자 쌈바 예야. 브라질의 제니 쌈바 한번 땡겨주세요. 봉지야 맞아요? 아침 인사 봉지야. 여기까지만 길게 하면 안 돼요 저작권. 자, 글로벌한 방송입니다. 브라질의 제니 그리고 러시아의 안나, 그죠? 호주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자, 4개국에서 지금 동시 시청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혹시나 닥터K 방송 보고 계신다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실시간을 혹시 못 본다 하시더라도 녹방 볼 때 밑에다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면 무료 채팅방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는 무료 채팅방에 제가 같이 하도록, 동포적인 입장에서 해외 동포들은 제가 우대하겠습니다. 아, 운전 중. 갈색 바람님도 초대하겠습니다. 갈색 바람님도 메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공부 댓글 잘 안 보이던데 공부 열심히 하실 겁니까? 하겠다 1번 누르고, 그러면 1번 누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메일 남겨주세요. 하겠다 그러면 현금 쌈바 더 질러버려. 지우 질러버려. 쌈바 질러버리고 밑에 깨지면 적당히 빠져나오고 쌈바 질러. 쌈바 그냥 가면 크게 먹고 못 가면 막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런 거다.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먹고 놨잖니 절대 못 하겠다 하면서 너무 그렇게 또 선생님이 추천하시는데 너무 거절한 것도 도리도 아니죠. 여기 살포시 들어갔습니다. 한 숟가락 못 먹고 오겠습니다. 여기 먹고 나와요 그냥. 네, 참 미치겠어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자, 봤습니다. 잠깐만요. 와, 킬러? 혹시 국정원 요원? 이름도 그런 것 같은데. 갈색바람 요원. 갈색바람 지령이 왔다. 닥터K로부터 지령이 왔다. 비번을 수령하기 바람. 자, 비번 날려드립니다. 좀 전에 어떻게 하는지 들었죠? 들었다. 7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7번 이메일은 좀 후에 없어져요. 중요한 거니까.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실제는 안 그래요. 됐어요. 큰 꿈을 가지고 가는 팀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냥 얄팍하게 뭐 VIP 회원 뭐 회비 좀 받아물라고 그런 생각 죽어도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방송을 안 해요. 제가 그냥 매매하고 앉았지 왜 그걸 하겠습니까? 자, 보냈습니다. 나중에 10시 좀 넘어서 들어오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런 거 꼭 적어주시고 아까 얘기한 거 다 들었을 겁니다. 요원일 것 같아. 내가 태양이 솔직히 이상하게 호감이 탁 가더라고. 댄스 코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우선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 번밖에 안 봤잖아. 아랫게 어저껜가. 최단계 최단기 거의. 그래? 이래가지고 같이 하자고 딱 했는데. 이야,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하태양 가수예요. 가수. 닥터K도 가수. 가수가 가수를 알아본 거지.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시면 하태양의 노래 많이 있어요. 듣고 저기 유료 사이트 같은 데 가면 MP3 있습니다. 좀 다운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노래 좋아요. 잠깐만, 어저께 내가 풀었는데 까먹었다. 응? 어쨌든 좋아요. 목소리 좋고 생긴 거 잘생겼잖아 여러분들. 느낌이 딱 왔어. 열심히 살려. 야 지우 질렀냐 안 질렀냐. 사 이를 바로 뜬다야. 봤냐? 바로 1% 날랐다.
내가 여기서 사라 그랬다, 여기서. 야, 이거 사야 돼. 야, 간다, 야. 야. 커플만 물어도 될까요? 여러분들. 52만 넘으면 소리 한번 지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질러줘야 돼요. 52만 딱 넘어가면. 이야, 미치겠다. 풀빵에 끊어먹고 다시 엎어치기. 야, 일단 성공. 일단 성공. 야, 양이. 백은 확실하게 사겠다, 야. 야. 태양아, 네가 최고, 나이 어리다. 양이가 한 살 누나야, 한 살 누나. 응? 영그안. 젊은 사람 좋아. 빠릿빠릿하고 힘차고 화이팅 넘치고. 내하고도 몇 살 차이 안 나네. 간다! 삼바! 예야! 뚫어라! 장태양봉! 우! 우! 이야, 즐긴다. 여러분들, 50만원에 젊은 선수, 푸저 선수가 풀빵 들어갔거든요. 팔까요? NO! 팔고 SK 이노베이션 들어갈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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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 가는 거 들고 와야 돼. 끊으려면 차라리 이런 거 끊고 일로 추가 매수하는 거야. 근데 이거 끊을 정도도 아니지만 여기서 찬찬히 60% 끊어먹고 다시 다 들어가서 풀빵을 다 들어가서 다시 그리고 추가로 먹어! 우! 야, 52만원 갑니다. 야, 기분 너무 좋아. 풀빵이 엄청 들어가 있고 지금 운전 중이다는 그분이 여기 엄청 들어가 있어.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가요. 브라질에 있는 제니 좋아 죽을걸. 남편이 이빨 실었대. 이야. 우후. 땅이. 왜 그럴까? 어저께 본봉 매매하는 거 봤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닥터K입니다. 믿든가 말든가. 예야!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해낼 수 있다고 맘먹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바라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좋은 친구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To the top! Yeah! With my friend! Yeah!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헛소리 안 하는 애들 주댕이 닫아라 그러세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열심히 살 거야. 할 수 있어. 태양이 열심히 산다고 뉴스에서 봤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봤어. 도전했어. 멋지더라. 아침에 봤다. 야, 멋지다. 네이버에서 핫태양을 검색해주세요. 앨범 낸 가수입니다. 닥터케인 검색해봐야 안 나와요. 30년 전에 앨범 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멜론이고 멋이고 아무 때도 안 나와요. 야, 52만 4천원. 우! 플러스 3%. 예야. 누적으로 한 15% 정도 됩니다. 45만원 같은 몇 프로예요? 지금 8만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대략. 와, 얼마예요 그러면? 아, 계산 안 나온다. 아, 계산기 두드려야지. 이건 계산해봐야 돼. 자랑 좀 할 땐 계산기 한번 두드려야 돼. 자, 52만 2천원이면 7만 2천원이니까 7만 2천원이 몇 프로냐? 72,000원이 45만원에 몇 프로냐? 16% 플러스 나오고 있어요. 아이씨, 좀 가지 윗꼬리 달고 있어. 나가. 야, 봤냐 매직? 야, 돈 없는데요 쌈바나 사 부앙. 야씨, 봤냐 지우? 돈 없는데 어떡할까요? 쌈바나 사. 바로 날랐어. 사자마자. 그 말 하자말자. 야, 아, 미치겠다. 여러분들도 다 목격하셨죠? 아, 말이 막 더듬어진다. 플러스 3%다 태양이. 아, 태양아, 꼭 시간 내가 뚜렷하자. 수리야, 연습하고 있어. 니는 저 뭐야, 그 걔 작곡가 걔 이름 류재현 버전을 니는 하고 나는 윤민수.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잖아, 그지? 연습 딱 이거 다음에 연말 콘서트 한번 하자. 야, 왜 기뻐하느냐 하면요, 몰빵이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몰빵이 제가 몰빵 해라 그랬어요. 다 실어버려, 성부 걸어버려, 버려라 그랬어요. 몰빵. 그리고 엎어치랬어. 팔아먹은 거 다 엎어치랬어. 엎어쳐. 야, 그러고 3% 더 갑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3% 더 되지. 그러니까 아, 지조이런님의 전발그라. 아, 나 미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 제가 회계 전문가예요. 이야기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 좀 사보지 이러니까, 하, 쌤 이건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연속 적자 기업이고, 아, 분식회계에다가 이건 도저히 제 직업상 못 사겠습니다. 어, 그래, 상관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본적 분석 아닙니까? 적자나 이런 거. 저는 차트에 무조건 입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밀겠다는데, 바이오 밀겠다는데 죽겠냐 싶었어요. 기관 내용이 막 돌았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한판 승부네. 한번 보자. 퍼펙트. 퍼펙트 내가 이겼다. 지우야, 자랑 좀 할게. 아, 소리 질러. 그건 날려야 된다. 네가 산 거 이제 드디어 이모티콘 날릴 때가 왔다. 지우야, 어, 소리 질러 날려야 된다. 그래, 잠깐만. 아,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흥분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한데 요새 감각이 최고조에 올라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찍으면 찍는 대로 가요 지금 현재. 틀린 거 별로 없어요 현재. 뭐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마칠 때 됐습니다. 삼바. 야, 참 진짜 축이네 진짜.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왜? 여기 중에 최고 못간 축에 속해요. 그죠? 여기 간 게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 뭐 간 게 뭐였습니까 이게. 딴 거만 날라가면 난리인데 업종 내 순환에 두른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간다고, 간다고. 결국은 갑니다. 위로 뿅. 55만까지 노릴 거예요. 55만까지. 50만 던진 사람들 지금 5%도 갔습니다. 쉽게 던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알아서 던진 사람 있어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또 그런 거 잡아드리는 트레이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잡아드려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죠. 그죠? 야, 바이오 불 붙었어요. 빠질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전략 드릴게요. 원봉 떨어진다? 따라할 사람 따라하고. 자, 추가로 더 가기보다는, 자, 5분의 2 던져. 자, 채팅 날려라. 5분의 2 던져. 5분의 2. 5분의 2. 아, 5분의 2 어렵다. 그냥 절반 던져. 절반. 먹을 만큼 먹었어 지금. 절반 던지고 51만원에서 반등 나오면 그 절반 중에 팔아먹은 거 절반 중에 절반 들어가. 아니면 3분의 1씩 나눠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절반 던져. 가지고 있는 사람 절반 던져. 빨리 날려. 절반 던져. 내가 날린다. 챙깁니다.
챙깁니다. 챙기고 자 50일만 다시 매수 시그널 나왔을 때 이거 음성으로 해야 되겠다. 바쁘다. 자 쌈바 먹을 만큼 먹고 있으니까 던졌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깨지면 언봉 깨지면 안 좋으니까 절반 던집니다. 절반 던지고 50일만 왔을 때 적당히 세 번 나눠 사세요. 팔아먹은 거 다시 올라가면 또 52만 이상에서 또 팔아먹고 또 밀리면 또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케이? 야, 씨, 쌈바 죽인다 진짜. 자, 인호님 들었죠? 다 끝난 거 아니야. 절반 던지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갈펌잡고 다시 사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못 따라잡아도 아무 상관없어. 욕심부리면 안 돼. 적당히 먹었어요. 따라잡을 기회 주면 또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또 팔아먹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팔았는데 위로 붕 간다. 땡큐지. 절반이나 갖고 있는데. 땡큐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끊고 전부 다 먹는다고. 너 욕심 버려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셀트리온은 여기 30만. 하, 이것도 잘하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패스할랍니다. 이거는 괜히 덤탱이 쓰기도 싫고 30만 3천원에서 30만 1천원 사이에서 세게 밀리면 적당히 끊어가세요. 이것도 밀릴 때 됐어요.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눌려주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어저께 본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현대차 양호 양봉 쓴다. 사라 그랬어요. 좀 더 여기서 사라 그랬어. 좀 더 여기 지금도 안 늦었어.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조금 사세요. 조금 한 10% 미만으로 사고 싶은 사람 사. 아 목소리 이상하게 나왔네. 에이씨 SK이노베이션 이거 삐리삐리하면 나중에 던져버립니다. 손실 별로 없긴 없어요. 지금 던지지 마세요. 적당히 위에서 아직까지 뭐 던질 정도는 아닙니다. 현대건설도 아 브로스권에서 낙폭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밀리네요. 그러나 들고 갑니다. 이거는 자 나머지 됐습니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개인이 선물 매도세가 있고 기간이 받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외국인 던지는 거 뭐 다른 사람이 받아주고 이런 별론데 외국인 그냥 그만 있었어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늘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 패대기 치는데 잠깐만요. 시장 패대기 치는데 1700억 사네? 시장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요새 현물은 그냥 그렇고 선물로 진짜 사람 괴롭혀요. 보실래요? 선물을 7,000계약, 8,000계약으로 막 보세요. 7,000계약 팔았다, 8,000계약 샀다, 4,000계약 던졌다가 5,000계약 가깝죠. 이 뭡니까 도대체? 엄청 흔들어 댄다고. 엄청 왜 뜯어? 몸통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인데 몸통을 갖다 꼬랑지인 파생이 자꾸 흔들어요. 왔다. 우리나라 특히 그래요. 돈 없는 개미들만 힘들어요. 형님들한테 잘 보고 눈치 봐가 숟가락 꼽아야 돼요. 숟가락 기법 써야 돼요. 정리합니다. 장대 양봉으로 여기 뛰어넘으면 좋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호. 우리는 포트폴리오 풀이에요. 조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풀빵 때린 거 절반 추가 수익 내면서 5% 더 끌고 가서 50만 했던지까요? No. 52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4% 이상 더 추가 수익 내면서 절반 매도한다. 끝이 아니다. 다시 눌려주고 갈 때 다시 또 사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라. 자 외국인 매수세 6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 이것이 1000억대. 와 어저께 제가 이거 체크를 못했나요? 3800억 샀네요. 워낙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어저께 그죠? 야 어저께 3800억 양호입니다. 오늘도 2000억 3000억 들어오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면 베리굿입니다. 자 선물 개인이 매도 때릴수록 지수는 안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옵션은 오늘 별 그거 없어요. 환매하는 것 같아요. 환매 콜 매도 푼 매도 내지는 이런 부분 푸스는 그냥 해칭하기 위해서 더 사나가는 것 같고 콜 앞에서 개인이 연락이 사던 거 매도 때렸던 거 챙기는 겁니다. 별 문제 없어요. 현물 확대되는지 선물까지 땡겨주면 베리굿. 현재 코스피 지수 플러스 0.49 상승 코스닥 플러스 0.57%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닥터케이는 나중에 장
중반에 스팟이 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신다. 닥터K 무료 방송을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구리냐? No. No. 퀄리티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료 방송 중에 퀄리티 있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방송 시간 확인하시고. 자. 구독 누르시고 난 다음에 딸랑딸랑 종 모양 모든 알림 수신하시고요. 자, SNS로 친구들한테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날리십시오. 무료인데 좀 들을만 하대 하시면 날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새 허술해하는 애도 좀 작은데 허술해하기 힘들겠지. 말한대로 엄청 가고 있는데 어떻게 허술을 날리겠습니까.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닥터K가 힘든데 힘을 내게 해주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만약 수익 났으면 수익 났다 뭐 땡큐 이래서 고맙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서번트 땡큐. 자, 닥터K에게 공식적으로 후원하시려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모양 누르시면 후원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면 닥터K에게 도움되지, 스킵해버리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닥터K에게 사랑을 주시려면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